자, 이번 시간은 여름 교재 31페이지예요. 네, 31페이지 광역도시 계획을 펴시면 돼요. 네, 광역도시 계획. 지금 저희들 국토계획을 공부하고 있죠.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법의 핵심은 네, 우리나라 국토를 네, 개발, 이용,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 내용 그리고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신의 국토계획법상 네,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 그 행정계획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에는 제일 위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앞 시간에 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있었죠. 그 수립 단위가 뭐죠? 광역시입니까? 광역 계획군입니까? 광역 계획군 처음 하면은 계속 마음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죠. 6개월 지나도 광역 계획군이 모자라고 물에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은 다 수립되죠. 자, 그때 광역계획권은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잖아. 광역계획권은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 서울, 경기도 가평, 그리고 경기도 구리 이렇게 묶어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 안양시, 뭐 경기도 과천시 이렇게 묶어도 이것은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가평구리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습니다. 시도에 걸치게 됐죠. 광역계획은 시도에 걸치면 어느 한쪽의 시장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범위 내에 있습니까? 범위를 넘었습니까? 넘었죠. 이때는 광역계획은 시도 위에 중앙정부죠?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 안양과 과천을 묶어서면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앞시간에 공부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꾸 따라해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자, 그때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시지역과 군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자, 기본 계획으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죠.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자, 이 국토계획 체계에서 광역도시 계획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죠. 광역도시 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제일 먼저 광역도시 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 계획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을 간단히 보죠. 그리고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 계획을 법적으로 누가 수립하게 될까? 수립권자. 이 부분도 매년 출제가 되고 정답을 많이 결정해요. 작년에 2018년도에도 광역도시 계획 수립권자도 시험에 반영이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역도시 계획이 무엇일까요? 네, 광역도시 계획의 의 1번. 이걸 이런 교재에 밑줄 그으면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광역도시 계획 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31페이지 저 위에 보십시오. 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을 지정해야 됩니까? 광역 계획권.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무엇이 되죠? 광역계획권.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러죠. 지정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은 그 광역도시계획 성질에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편집을 해뒀을 거예요. 네, 행정계획은 그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서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별을 하게 돼요. 네, 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필기는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교재에 필기를 다 해뒀어요. 자 보십시오. 행정계획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적 계획이 있고요. 구속적 행정계획과 그리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누어져요. 별거 아니고. 자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해요. 그리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잠깐 보십시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어떤 행정계획이 자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맞죠? 단, 어떤 행정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분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구속적 행정계획이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구분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아까 제일 위에 잠깐 보셨던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은 전부 비구속적 행정계획,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여기 봐요. 여기 서울이잖아. 서울.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가평,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예요. 시계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잖아. 이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라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해. 즉, 서울시장, 가평군수, 구리시장은 앞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됩니까? 맞지 않도록 수립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하도록 법적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정기관을 구속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 위반하여 수립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시 관할구의 토지 소유자, 가평의 구리시의 토지 소유자, 일반 국민이 그 재산권 행사를 할때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구속을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논의는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15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앞으로 한 지난 10년 정도는 출제된 기억이 없어. 그러면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걸 집에 가서 복습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열심히 하시려고 했습니까? 선택하시려고 했습니까?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된 것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1년 만에 학습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영역을 고르게 다 잘할 필요는 없죠. 심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시험장에 가면은 어차피 여러분이 안 배우거나 수험생이 풀수 없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빨리 이것을 빠르게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37개, 8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되지도 않는 거, 뭐, 풀 수도 없는 거, 배우지도 않는 거, 그 선생님이 원망하면서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고 빨리 버릴 수 있어야 1년 만에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는 거죠. 어차피 커트라인이 100점입니까? 60점입니까? 60점입니까? 40%는 털려도 되고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구역의 성질, 광역도시구역은 일단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광역도시구역을 누가 수립할까요? 네, 수립권자.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광역도시구역 수립권자가 정답을 대부분 결정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밑에 보십시오. 3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광역도시구역의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교재를 보시면은 그 박스를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교재를 보시는 분은. 그래서 교재를 보지 않고도 쉽게 외우시고 싶으면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되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박스를 통째로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드시면 되죠. 앞에 보시고요. 이것도 원리라고 해서 가만히 설명 듣고 교재는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을. 네, 보겠습니다. 이로 집중하십시오. 서울. 서울.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그렇게 됩시다.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 괴권. 이거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광역 괴권이죠. 어디에 걸쳤습니까? 왼쪽은 서울시, 오른쪽은 경기도 시도에 걸치게 됐죠. 그러면 배우기를 광역괴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되면은 그때 광역괴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괴권을 지정해요. 여기까지는 배웠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수험생이 혼동하느냐면은 광역괴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광역괴획은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끊임없이 혼동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틀린다고. 누가 이거 안 외우겠어? 다 외우죠. 자,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보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럼 여기서 서울 가평 구리를 묶었을 때이 광역괴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누구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잖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면은 공동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공동 협의하여 공동 수립 이게 원칙이에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여보세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면은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은 아래에 받는 겁니까? 위에 받는 겁니까? 위에. 시도지사는 오늘 배웠죠? 기초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그 위에는 중앙정부가 있죠. 누구부터 승인받죠? 국장.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광역괴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만약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고 대답하십시오. 광역괴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함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단, 그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괴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안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할 수 있죠? 국장, 국토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자,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법 조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오시고요. 네, 교재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원칙에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집중하십시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줄 거예요. 시도 밑줄 것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두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습니까?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대로 봅니다. 누가 수립하죠? 관할 시도이사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설명드린 법 조문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내려오시고요. 3번. 동그라미 3번. 3번을 동그라미 4번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4번을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국가 계획과 관련되어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밑줄 것이고 기역 씁니다. 기역. 동그라미 4번에 국가 계획과 관련되어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밑줄 것이고 기역. 이런 국가 계획은 안 배웠죠. 상식적으로 국가 계획은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수립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까요?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에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여기까지 기억이죠? 그 다음에 밑줄 것이십시오.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계속 줄 것이십시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지도이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까지 줄 거죠. 니언번 점이죠. 니언번. 여러분 니언번은 처음 듣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죠.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관할시설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누가 수립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고개 드시면 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얘기를 다시 봐주시죠. 고개 드시고 책을 오래 보지 마세요. 책을 오래 보면 책이 녹아버려요. 책이 뚫어지거나 다시 사셔야 되거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으나 협의라는 것은 늘 이루어집니까? 불성립할 수 있습니까? 협의가 불성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동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으니까 조정은 아래에 신청합니까? 위에 해야 됩니까? 위에 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죠. 아니, 형제 간에 협의를 했어. 근데 형제 간에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조카에게 조정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그렇게 시험 나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보세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어.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잠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고. 부부 싸움을 했어. 나못 살아. 나도 못 살아. 해가지고 은하 쪽에서 학김에 단독으로 이혼 신청한 거야. 판사님이 잘 왔어 이혼해 땅땅땅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번더 당사자 간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간에 다시 한번더 기한을 정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금고할 수 있다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금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 내용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를 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고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주면 관계되는 시도지사는 이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반영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원리 하나를 완벽하게 연습하시면 나머지는 안 외워도 다 풀리게 되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필기하시고 싶죠. 이거 기록을 안 하기 막 불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찾아서 확인해 드립니다. 오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느냐 하면 여러분 교재 한참 뒤쪽이에요.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오세요. 3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조정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별표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별표 하나 하고 싶고요.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면 되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집중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미칠 것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지금 시도지사가 누군지 기억하고 계시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복습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 여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 경기도 가평 여기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구리 가평군하고 구리시를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광역도시계획은 똑같은 원리라니까. 가평군수하고 구리시장이 협의하여서 공동 수립.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알면 나머지는 제대로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하면 공동 수립하는 거야. 근데 여보세요. 여기 잠깐 집중. 가평군수하고 구리시장이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신청하겠죠. 누구에게 조정신청하죠? 경기도지사에게.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교재 봐요. 다시 봐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36페이지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자리에 만약에 시장군수가 왔다면은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원리를 알면 교재를 전부 안 읽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머리에서 상상하셔야 돼.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을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뭐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위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무시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한다. 지금 편집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설명한 순서 그대로 편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고 이 현장을 이해하면서 그 조문을 읽어서 익숙해지면 시험 치는 거예요. 별도로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 가장 좋은 학습 자료는 뭐죠? 기본서.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늘 네, 어떤 특강 자료보다도 기본서가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가 다시 여러분 교재는 이제 38페이지 오시면 돼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38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봐주세요. 네. 국토계획 체계를 공부하고 있죠. 자,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광역계획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여기 광역계획권 안에는 1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죠. 이 광역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그것을 도시군,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국토계획체계에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까지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의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38페이지 교재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할구역 동그라미.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국도 단위입니까? 광역계획권 단위입니까? 관할구역 단위입니까? 관할구역 단위. 그러니까 이때 관할구역은 앞에 특별시부터 군까지 나열되어 있죠? 네. 자,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계속 줄 것이십시오. 기본적인 공간구조죠.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종합계획까지 미칠 것이면 되죠. 종합계획까지 미칠 것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줄 것이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미칠 것이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 밑줄 거 드리는 거 설명드리려고요.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밑줄 꺼면서 한 번 들었고, 또 설명도 다시 두 번 듣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점차 익숙해 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꺾고 읽어드리면 선택된 법 조문이고, 선택된 법 조문을 이해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도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근데 장기는 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단위인지,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20년 단위라고. 근데 이런 법 규정이 지금 있을까요? 삭제되어 있을까요? 삭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모두 장기정책계획이지만 그 장기에 대한 단위계획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붙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지역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네, 수립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1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옮겼습니까? 엑서. 단위계획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은 제일 끝에 보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냥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밑에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니야. 적으십시오. 아니야 라고. 아니야.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죠. 그러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종합계획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문화계획, 복지계획, 교통계획, 산업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라고 한다고. 종합계획 이해하셨습니까? 장기에 대해서도 수업 준비 끝났죠?
근데 좀 애매한 게 공간 구조죠. 이거 가서 일단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공간 구조가 가슴에 잘 와닿진 않거든. 좀 가까이 할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슴 속에 안길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설명할게요. 네. 아니 하시라고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럼 여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라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공간을 스케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은 앞으로 주거 공간, 주거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 부분은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공간 배치가 된 지역은 앞으로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주거지구로 용도를 지정해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 공간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라고. 그리고 이 지역 있잖아. 이 지역은 앞으로 녹지 보존을 위한,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이에요.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은 앞으로, 네, 상업, 유통 기능 위주의 상업 공간으로. 여기는 업무 중심의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금융, 네, 위주의, 금융업 위주의 도시 공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네, 교육단지, 문화, 예술을 위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녹지 공간으로 축을 쌓아두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강남의 그 땅콩밭, 모래땅을 강남 개발을 할때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으로 그 훨씬 이전에 이 지역을 업무와 유통, 그리고 주거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하고 이제 서울시 도시공 관리계획에서 그 공간 배치에 맞도록 도시공 관리로 용도 지역 지정해서 어떤 지역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유통기능의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주거공간으로 개발된 거예요. 아, 이런 도시에 대한 밑그림. 공간 배치에 대한 스케치를 하는 계획이 도시공 기본 계획이구나.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 서울에서 미개발된 지역의 도시공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공간이 채워갈 것인지, 그 장기적인 공간 구조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 관리 계획 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도시공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공 기본 계획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 기본계획의 행정계획서 성질은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 안 하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설명할 때 잠깐 소개했죠? 네, 그 정도면 교재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시공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요? 도시공 기본계획 내용이죠. 도시공 기본계획에는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기본서에 보면은 교재 보십시오. 도시공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38페이지에 박스 안에 몇개 들어있죠? 12개. 12번 보십시오. 그 밖에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사항이 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서 다 외우십시오. 라고 하면은 못 해먹죠. 그래서 다 외워야 될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네,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12개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일단은 뽑아서 선택해 드립니다. 네, 1번 체크하십시오.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십시오.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과 계획이죠. 네,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네, 3번 뒤로 오시면 되죠. 3번, 네, 토지의 줄 그으십시오. 이용과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6번 뒤로 오십시오. 네.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 정도 체킹하겠습니다. 잊을 거 드시고 고기를 드시면 되죠.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외워야 될까요? 그냥 이해하시면 될까요? 이해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암기라니까. 그러니까 이해됨이 몇번 반복되면은 보면은 기억나거든요. 객관식이니까 시험이 책도 보도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되죠. 뭐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배운 것 같아, 그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저기 대구광역시, 대구는 어떤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배웠습니까? 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까? 자동차산업이었습니까? 조선이었습니까? 섬유산업이었습니까? 지금 섬유라고 대답하신 분은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 되신 분들이죠. 섬유산업을 대답하신 분들, 그죠?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은 40대 이후에만 가능해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대구를 대표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사과였습니까? 감귤이었습니까? 담감이었습니까? 사과의 고장이었죠. 대구가 사과의 고장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분도 40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를 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20대는 뭐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라고 외우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대구를 대표하는 과일이 사과였거든. 사과의 주산지였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점차 높아진데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원도, 태백 뭐 이런 곳, 경상북도 끝자락, 강원도 바로 아래 영주, 뭐 풍기 이런 곳이 사과의 주산지로 바뀌었대요. 대구는 사과의 주산지는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있습니다. 또 없다고 했다가 혼나서 인터넷에서. 그래서 대구에 사과는 있는데 주산지는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구의 지역적 특성이 뭘까요? 옛날에는 지역적 특성이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사과의 주산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배웠잖아. 근데 저는 지금은 대구의 그 지역적 특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은 사회를 배운 지도 오래되고 잘 모르겠어. 그만은 그만큼 대구가 힘들다는 얘기도 되겠죠. 역설적으로. 그죠? 네. 부산하면은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수산업의 도시고, 뭐, 울산은 자동차와 그리고 그 조선업을 뭐, 대표하는 도시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구는 할 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구시가 10년, 15년, 20년 이후에 세계적인 의료산업, 세계적인 의료산업, 바다가 없어도 의료산업은 가능하잖아. 우리 성형기술이 세계적이잖아. 그렇죠? 의료기술이. 그러니까 굴뚝 없는 의료산업 괜찮잖아. 의료산업, 메카. 엄마들 뭐 아이들 의대를 보내기 좋아하니까 뭐 제가 정책을 이렇게 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의과대학 원하면은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요. 의대 보내고 싶으면 많이 보내게 해서 네, 세계 의료산업을 우리가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성형도 1등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 들지 않으면은 맹장 수술도 뭐 1,000만 원 뭐 좀 다르지만 뭐 1,500만 원 들고 하잖아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의료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지역적 특성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에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죠.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에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단기 계획입니까? 장기 정책 계획입니까? 장기 정책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짝 적어보십시오. 장기적인,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장기적인 토지 이용이죠. 장기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장기적인 토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으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 단기적이었습니까? 장기적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도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언젠가는 그 판교의 임야 산지 뭐 그리고 농지가 있는 그 부분을 언젠가는 예, 개발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토지, 판교 지역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겠죠. 이렇게 어떤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공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 우리 서울도 보십시오. 우리 서울도 도시개발이 완성된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개발 중입니까? 끊임없이 개발 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이 정도가 이제 개발된 상태라면은 이 정도가 개발된 상태라면은 다 건축됐겠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 서울에 미개발지는 임야라든지 뭐 가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고 녹지도 있고 자 이런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는 서울시의 기본적으로 계획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토지 이용과 장기적인 토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공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반 시설 동그라미 하시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도로, 지하철, 공항 시설, 항만 시설, 학교, 공원, 녹지, 한강 대교 등이 전부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럼 도시공 기본계획으로 계획되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것. 그러면은 그 GTX 수도권 고속열차 사업도 하루아침에 계획된 건 아니고 그죠? 오래전에 장기적으로 지하 그 그죠? 수도권의 고속열차 사업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설치될 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이런 것들 장기적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도 도시공 기본으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시공 기본 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도시공 관리 계획을 연구합니까? 도시공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공 기본 계획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38페이지 왼쪽 하단입니다.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과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무적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이죠. 밑을 쭉 끄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공 기본계획은 밑줄 그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까지 밑줄 그시고 누구죠?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만 39페이지 오세요. 수립의 생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다음 중한 개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으니까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박산에 몇개 들어있죠? 두 개. 박선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셔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앞에다가 네,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요건이 되는 거죠. 생략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네, 시 또는 군은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 할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봅니다. 박선에 들으십시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수도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 하면 적으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지금 놀라신 분은 조금 졸았을 거야. 농담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 동그라미 합니다.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입니다. 6대 광역시. 적으십시오. 6대 광역시.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 출금 되죠.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니까 인구가 3만 명이거나 4만 명이거나 6만 명이거나 전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안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요 강원도 네 횡성군은 수도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구 10만 명 넘을까요? 이하일까요? 이하예요.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안이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다음 2번.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봐주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셋의 관계는 수평일까요? 상하관계일까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안에 그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시,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모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경우 그 시 또는 군은 굳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읽을 필요도 없고 지나갈 때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3번 내려옵니다. 그 밑에 인접시군을 포함한 수립이라고 나와있죠? 읽으셔야 돼요. 지나갈 때마다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알 리딩 읽어보시라는 거죠. 알이 뭐죠? 리딩. 지나갈 때마다 읽어보시라는 거죠. 저와 같이 공부할 때 이제 알 적을 거야. 알. 알 하면은 리딩. 지나갈 때마다 읽고 지나가자. 읽어보시라고 알 적어놓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이면 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R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해두고 네 잠깐만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금방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배웠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면 잠깐요. 이거 여러분 이제 외워야지 막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란 것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도시 큰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군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부터 여기까지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 횡성군, 군은 군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계획이 수립되는데 군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은 도시계획입니까? 군계획입니까? 군계획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 합하여 도시군계획이 되고 도시군기본계획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누가 수립하죠?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기 때문에 바로 그 도시나 군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거니까 평소에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대상 6개가 있다고 이제 3교시에 하게 될 거예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되는 대상 6개를 누가 입안하죠? 할 때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정책이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와 군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 입안권자는 도시와 군을 관할하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수립하거나
위반함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 따로 쪽지 제거서 외울 필요 없죠. 그리고 그러면은 도시공기 문객을 누가 수립하죠? 불러주세요. 이거 보고 불러주세요. 누가 수립하죠? 아까 교재 밑줄 그었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공기를 수립한다고 38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수립권자로 적어뒀잖아. 밑줄을 긋고, 맞죠? 거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참 중요해요. 시험을 칠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은 밑에 아까 수립권자로 적었죠? 수리권자 뒤에다 적으십시오. 온니라고. 온니. 오직오직.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 없어? 없죠. 오직 수리권자는 여기에 하나는 거예요. 딱하게 솜씨를 속이게 돼요. 이렇게 시험 내잖아. 아까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의 수립이 가능했죠?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X가 되잖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다. 다양하게 속을 수밖에 없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 기본계획 딱 수립까지 나오면은 only, 오직 예외가 없다는 거. 예외 규정이 없어. 오직 해당 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다시 설명, 다시. 여기까지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했죠. 시장군수는 그럼 뭐죠?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 이 도시공기본계획은 시장수 수립한 것,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것만 그러면은 시군이 포함되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라고 배웠습니까? 도입니까? 도잖아. 그래서 시장수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도시공기본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하되 누가 수립한 것만?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승인 규정,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럼 이걸 그냥 외우시렵니까? 왜 이유를 아셔야 됩니까? 왜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아니했을까? 왜 시당서 수립한 것만 승인 규정을 두고 있을까? 그 입법지를 연구하신 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신 분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 그럼 여러분이 연구하실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시간만은 제가 연구해서 대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까? 중앙정부, 중앙집권의 시대입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 민주화되면서 그죠?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것도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재정 자립도예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적으로 7, 80%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기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스스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대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10%, 20%에 불과한 시군도 많대요. 그러면은 재정 자립도 20% 되는 군 지역에서 아무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향하는 계획을 잘 준비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은 상급단체에서 재정 지원이 없으면 될수 있어 없어? 그 계획은 달성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단체로부터 관할 도지사로부터 그 장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그두 가지 이유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네, 이렇게 정책의 독립권 그리고 재정의 독립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승인 규정,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앤 거죠.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높기 때문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네, 돈줄 곳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입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시공 기본계획인데 하나만 더 챙기겠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오셔야 돼요. 자, 교재 42페이지 오셔서 05번 도시공 기본계획 정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05번 도시공 기본계획의 정비 찾으셨습니까? 네. 재검토 정비 읽어드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단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아시죠?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공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칠 것입니다. 끝까지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서 정비하여야 한다까지 미칠 것이면 됩니다. 미칠 것이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죠. 이거 설명하고 휴식할게요. 네, 자 봐주시고 도시공 기본계획은 장기 정책 계획이죠. 영원히 그 한 번 결정된 도시공 기본계획이 타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도시 환경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공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 수정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기 전에 서울시장 하셨죠? 네, 서울시장이 되고 서울시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이에요. 시장 군수의 임기가 4년이라고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중요한 것만 소개하는 거죠. 세 가지를 추가했는데 하나가 청계천 복원이죠.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에 넣은 거예요.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네, 주변에 부동산 가치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겠지만 엄청 수백조 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상암동 개발이 들어간 거죠. 상암동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상암동 개발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뭐 평화공원입니까? 이렇게 갈대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었잖아요. 여름이면 침출수, 그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대한 쓰레기 동산산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잖아. 개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도 들어오고 공원으로 조성되고 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또 엄청 올랐겠죠. 또 하나가 뭐죠? 뉴타운이죠. 뉴타운 개발이죠. 그 뉴타운 사업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기본계획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소개한 건데 이 세 가지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되고 추가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 변화를 잘 이용하신 분들은 경제적 부를 엄청 늘렸겠죠. 이런 시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나의 고객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안목은 네, 도시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정치적 이유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드린 거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공통점은 둘 다 장기 정책 계획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어요. 도시공 기본계획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네,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교시고 잠시 휴식하고 네, 3교시 계속 연결합니다.